오늘의 용의자 스트레이 키즈 세 명이서 나왔군. 야, 각자 이름이랑 그룹에서 맡은 역할. 네, 저는 스트레이 키즈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는 창빈입니다. 네, 저는 스트레이 키즈 랩과 노래를 담당하고 있는 한입니다. 저는 승민입니다.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가 뭐야? 저희가 이번에 오랜만에 정규 2집 앨범으로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정규 2집. 어려운 시기에 결단을 했구만. 네, 곡 제목은? 소리꾼입니다. 소리꾼? 소리꾼. 반소리 앨범인가? 이 사람한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멤버와 그 이유? 제 왼쪽에 앉아있는 창빈이 형입니다. 이유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뭔데요? 궁금하구만.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트레이 키즈에 대해서 추적해보겠다. 추적 30번! 자, 오랜만에 나왔네요. 스트레이 키즈. 자, 인사할까요? 징. 하나, 둘, 스텝 아웃!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스트레이 키즈. 야, 완전체로 2018년 8월에 나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오래전이죠. 방청객이 있었을 때고. 아, 맞아요. 예, 네, 너무 좀 되게 좀 홍횡하죠. 그죠? 같이 나눠 부르다 보니까. 그죠? 네. 상황이 그래서 다 모시고 싶었지만. 자, 일단은 두 번째 활동곡으로 나왔었던 그때 말고 오늘은 새 앨범을 들고 정규 앨범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네. 제대로 우리가 좀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추적 대상 스트레이 키즈 브리핑 먼저 들어가 보죠. 아이돌 명가 JYP 엔터테인먼트 8인조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 방찬, 리노, 상빈, 현진, 한, 플릭스, 승민, IN 여덟 멤버의 넘치는 매력으로 데뷔하자마자 신인상을 휩쓸며 가요계 이목 집중! 특히 해외 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K-POP의 글로벌 인기를 견인해오다가 이렇게 보이그룹끼리 펼친 서바이벌 경연 킹덤 레전드 리버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실력과 인기 모두 제대로 증명! 2021년 8월 23일 정규 2집 타이틀곡 소리꾼으로 컴백한 스트레이 키즈 컴백하자마자 국내외 음원 차트 1위 달성! 우! 뮤직비디오는 하루도 안 돼서 천만 뷰를 돌파! 예. 미쳤네. 앨범은 선주문 양만 무려 93만 장! 와우. JYP 최초 밀리언셀러 앨범 탄생을 앞두고 있는 그야말로 역대급 커리어 갱신 중인 대세 아이돌 최정성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이름 스트레이 키즈! 예. 아우. 배에 힘 주고 좀 해봤는데 어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좀 더 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뭐 좀 모자랐다거나. 말해주신 내용이 다 너무 다 사실이어가지고. 너무 사실이었어요? 네, 사랑스러운 잘... 부분들만 꼭 집어서 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선주문만 93만 장이야. 네. 와우. 이번 앨범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대박이네요. 예전에는 그 앨범을 내면 인기 가수 선배님들은 네. 그냥 100만 장은 푹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어느 순간 막 10만 장, 12만 장 이렇게 나가도 되게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아, 선주문만 93만 장이라면 대단한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근데 그 하나 먼저 물어보고 가죠. 네. 아까 잔소리 뭐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창빈의 행동은 과연 뭔가요? 아, 제가 창빈이 형을 주로 깨우는데 아, 승민이가? 엄청 형의 행동이 뭔가 잔소리 할 만한 행동이다 보다는 그냥 사소한 그런 챙김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 손이 많이 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인정? 네,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네. 어떤 게 이렇게 손을 가게 만들어요? 일단 제가 좀 잘 못 일어나고요. 못 일어나. 네, 잠이 많구나 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집안일적인 거에서 뭐 예를 들어 요리나 이런 것들도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고 막 이러다 그건 뭐 요리 똥손들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친구들이 편해요 나중에 맞아요 못하니까 알아서 사실... 니네들이 해줘라 맞아요 맞아요 사실 노린 거거든요 노림새 넘어갔군요 예. 자 일단은 스트레이 키즈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이거 정규 앨범이에요 네. 제목이 소리꾼인데 좀 특이합니다 소리꾼 네 잘못 들으면 판소리 앨범일 수도 있어요. 아,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정규 2집 앨범 타이틀 제목이 소리꾼인데요. 잔소리꾼을 물리치기 위한 진정한 소리꾼 스트레이 키즈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노래입니다. 네. 잔소리꾼들을 물리쳐요? 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는 저희만의 그런 소리를 줏대 있게 내뱉겠다라는 네, 할 말을 내뱉겠다라는 그런 많이 담고 네. 있습니다.
아 그런 스타일. 그냥 잔소리 말고 네, 맞습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내겠다. 네. 오호 그렇군요. 구름을 타고 등장은 꾼 중에 꾼 도깨비 컨셉이라고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조사. 네, 의상에서도 약간 그 빨간색 도깨비를 약간 형상화한 그런 느낌이 들어간 그 착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약간 뮤직비디오의 여러 장면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오마주 해가지고 좀 재밌게 찍어봤던 것 같습니다. 오, yeah. 도깨비 불이 나옵니다. 뮤직비디오. 맞습니다. 도깨비 불. 네. 오, CG죠? CG. 네, 맞습니다. CG입니다. 네. 파랗게 CG였어요. 그래요. 이걸 직접 멤버들이 만든 곡이라고요. 네네. 네. 누가 같이 만들었습니까? 여기 한빈과 네, 저랑 여기 한 그리고 저기 리더 형이 있는데. 아, 방찬. 네, 네 맞습니다. 예시 같이 만들었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호. 너무 곡을 열심히 만들라고 우리 한이 좀 눈에 좀 병이 왔어요? 아, 그 다래끼가 좀 다래끼가 와가지고. 네. 아, 내일 컴백인데 조금. 아, 약간 컨셉인 것처럼 보여갖고요. 사실 컨셉입니다. 컨셉입니다. 오. 도깨비. 네, 도깨비 컨셉이어서. 야, 외른 도깨비 느낌. 그렇구나. 어떤 스타일을? 창민은 뭐 곡의 어떤 부분을 만들었어요? 뭐 저희 뭐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쓰리라차라고 방찬, 창빈, 한 이렇게 같이 셋이서 그리고 좀 아이디어적으로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저는 네.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서 네. 한은요? 한은 어떤 의미를 좀 많이 담았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 이 소리꾼이라는 컨셉을 잡고 그 뭐 어떠어떠한 내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같이 회의한 다음에 기획부터 했었구나. 네 맞습니다. 회의한 다음에 형들이 이제 너 벌써 투 한번 써봐 해가지고 이제 저는 거의 이제 형들이 이쪽 이쪽 한번 써볼래 하면 이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형들이 먼저 리드를 해줘가지고 아, 네. 네. 형들이 시키면 하는 거군요. 네, 형들이 이제 예, 맡겨주는 거죠. 저한테. 맡겨주는 거죠. 네 맡기는 거죠. 이제 딱 맡겨주는 거죠. 우리 승민이한테도 좀 맡겨주고 그랬어요. 승민이도 정말 재능이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네, 기회가 되면 맡겨볼 생각이 있습니다. Let's go. 예. 아우 야. 저 수월하게 좀 진행이 좀 됐습니까? 어떻게 좀 저 제작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저희가 지금까지 타이틀곡이 딱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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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맞아요. 네, 아무래도 타이틀곡을 여러 가지 만들어요. 여러 가지 만드는데 그 중에서 통과가 되고 컨펌이 되는 곡을 보면은 보통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되게 즐겁게 수월하게 작업한 곡이 보통 컨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리꾼도 되게 수월하게 작업한 편입니다. 네. 되게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우리 승민 군은? 저도 그냥 어느 날 숙소에 들어왔는데 형들이 좋은 곡 하나 썼다 이래가지고 딱 들려줬어요. 네. 그냥 듣자마자 그 약간 저희 처음에 신메뉴라는 곡이 있었는데 신메뉴? 그 곡을 들을 때랑 비슷하게 온몸에 전율이 돋으면서 아 이건 타이틀로 꼭 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들이 다 있네요 보니까. 박 프로듀서님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피디님요. 피디님은 항상. 네, 피디님은 저희가 일단 타이틀곡 들고 갔을 때 저희가 뭔가 날라다니는 듯한 음악만 들어도 저희가 무대 위를 휘젓고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곡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셔서 그리고 되게 스트레이키즈 색깔을 확 잡고 가는 것 같다고 해주셔서 되게 좋은 반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잔소리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JYP? 저희한테는 진짜 전혀 진짜 거의 안 하시는 제대로 스테이키즈가 제대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 네. 소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피드백 같은 거 많이 해주시는데 네. 확실히 저희 의견을 되게 존중해주시고 그러는 편이라서 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피디님. 그래요. 여기 뭐 본인의 저 SNS에도 네. 스테이키즈를 칭찬을 엄청 하셨다고 지금 여기 올려놨는데 와우 아시안스 아시안 소울 JYP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Yeah. 저 월드 소울은 안 되시나? 왜 이렇게 아시안 소울로 회사에서 스태프들과 열심히 스키즈 다음 앨범의 컨셉을 고민하다가도 이 친구들이 작사 작곡해온 곡들을 들으면 그냥 이걸로 가자 이렇게 된대요. 이 아이들의 창작 능력은 찐입니다. 곡의 주제, 제목, 작사 작곡, 편곡 모두 이 친구들의 창의력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미래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Do you sing, guys? Yeah. 아,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뭐 신임이 엄청나네요. 네. 너무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다들 인정하고 네. 또 이렇게 즐기면서 만들어낸 곡은 과연 어떤 곡인지 아직 못 들어보신 우리 쇼다는 여러분들을 와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네. 자, 일단 소리꾼 듣고 오죠. 자, 노래
듣고 왔는데요. 뮤직비디오를 아직 안 보신 분들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좀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렇게 곡을 들었는데 뒤 배경이 우리나라의 네. 고궁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의 문화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지 훨씬 더 좀 더 좋고 멜로디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지금 약간 크로스오버 느낌이 좀 나요. 와, 어? 크로스오버. 감사합니다. 예, 그냥 잘못 들은 건가요, 제가? 약간 우리의 가락도 느껴지는 느낌이 약간 그런. 아, 어? 트랙적인 부분에 저희의 그 뭐 꽹가리 소리나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을 많이 넣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합한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들었네, 내가. 멋있어. 안무도 좀 그렇게 좀 들어가나요? 사실 안무도 저희가 의견을 좀 이번에 많이 냈는데 되게 기존에 했던 안무랑은 다르게 뭔가 좀 그 꽹가리랑 북소리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맞아요. 다양하게 안무로도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 사운드가 더 잘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리고 벌스 부분에 이 춤이 있어요. 아리랑 춤. 아 아리랑 춤 있어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저 우리가 나중에 편집해갖고 우리가 영상으로 이제 올려놓을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아, 여기서 어떤 노래 어떤 부분이요? 그냥 벌스라고 이제는 노래가 없는 부분이니까 제 랩 파트인데 아 랩 파트 예. 여기서 이제 아리랑 부분인데 에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 마친 허리케인이 뒤집어진 우산 에이 잔소리꾼의 최후 꼬리 좋구나 할 때 잠깐 나오긴 하는데 네. 이거를 그러면 두 분이 좀 이렇게 저 한인 노래를 부르고 네. 네. 예, 두 분이 이쪽에서 좀 보여주세요. 아 네네 567에 해줄게. 오케이 에? 567에 에이 마친 허리케인에 뒤집어진 우산 에이 잔소리꾼의 최후 하 꼬리 좋구나 꼬리 좋구나 감사합니다. 네. 약간 마당놀이 느낌 아, 네, 맞아요. 오, 맞아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꼬리 좋구나 꼬리 좋구나 아까도 좀 잠깐 저희가 브리핑 때 얘기를 했는데 스트레이키즈의 해외 인기가 지금 엄청나요. 네. 느껴지나요? 사실 직접적으로 몸소 네. 느끼진 못하고 있는데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 사랑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이 네. 댓글을 많이 달아요. 아 네. 곧 열리는 2020 두바이 엑스포에서 한국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고요. 예. 새 멤버가 생각하는 글로벌 인기 비결이 뭔지 그 지금은 공식 질문을 좀 해왔네요. 우리 방송놈들이. 비결이 뭘 것 같아요? 해외 이렇게 93만 장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93만 장 전수문이 들어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많은 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면이 좀 인기가 있을까요? 더? 사실 이렇게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진 뒤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소통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또 멤버 중에 또 영어가 가능한 멤버도 몇 명 있고 또 최대한 저희 음악 색깔을 확고하게 약간 이렇게 하나로 쭉 밀고 가는 게 해외 팬분들 마음에도 되게 진심으로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랑을 전 세계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멤버가 있어요? 해외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찬이 형? 네 아무래도 찬이 네. 형이 영어도 찬이 하고 형이, 네. 몸이 좋기도 하고 네, 몸도 좋고 뭐 뮤직비디오에서도 거의 다 보이거든요. 피지컬이 좋구나. 네, 피지컬이 아주 좋습니다. 아유, 영어도 좀 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댓글도 본인이 달아주고 막 그러나 보죠. 팬들 관리를 잘하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인기 제일 많은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래도. 아... 뭐 귀여워서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뭐 맞아요. 멋져서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뭐 다 이제 다양하게 인기가 있겠지만. 네, 매력이 있는데 저는 한 명씩 찍어줘보세요. 한 명씩. 저는 릭스. 다들 릭스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필릭스가 아무래도 매력이 아주 넘치기 때문에. 필릭스를 찍었어요. 우리. 이번에 스타일링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승민도 그러면 필릭스를 찍습니까? 네, 저도 릭스로 찍겠습니다. 야, 두 분이 필릭스를 찍었네. 한은요? 저는 그럼 리노 형을 찍겠습니다. 리노. 리노 형이 되게 정석 미남상이거든요. 정석 미남상. 네, 그래서 되게 뭔가 눈빡, 코빡, 입빡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네, 그래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멤버들은 한 명도 안 찍었어요 왜? 찍어줄만 했는데 난 그걸 바라고. 필력 바라서 이 친구. 한이가 본인 셋이. 찍을 줄 알았어. 저도 한이가 웬일로 리노 형을 찍었는지. 저는 한이가 자기 찍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멤버를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
더 투철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또 그 새 멤버만 오늘 또 컬처쇼 나온 이유가 있겠네요. 맞아요. 오.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 네. 감사합니다. 이제 3년 전에 컬처쇼에 출연을 했었을 때. 네. 그때 어떻게 라디오 첫 출연이었었어요, 그때? 네. 와, 네, 맞아요. 맞아요. 어땠어요? 네, 그때 기억이 나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혹시나 뭐 말 실수를 할까 생방송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 맞네. 예, 그때 와 우리 첫 데뷔 후에 첫 라디오 나간다 이런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와는 좀 더 느낌이 다르죠? 아니 아, 본인들이 그죠. 나왔을 때 지금 느낌이 마음가짐도 그렇고. 네. 여유도 많이 생겼고. 차분하게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그래요. 그때 했던 수식어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되는지 얘기를 해주네요. 와, 오, 우와. 그때, 야, 어느 순간부터 와. 안 하게 됐거든요, 이거를. 어, 그러니까. 지금, 와, 지금 데뷔 몇 년 차죠, 지금? 4년 차잖아요. 네. 4년 차부터, 그쵸. 나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지금 잘 나오는데 예전에 그 뭐 동방신기부터, 뭐 2PM부터 뭐 이런 친구들 다 나와서 그 수식어들이 꽤 길었어요. 네. 엑소부터 뭐 자기는 뭐 무슨 초능력이 있고 막 이런 거 다 아, 그런 게 다 있었거든요. 네. 어, 어. 우리 뭐 세 분만 한번 해봅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와우. 그러면 그때의 그 패기 넘치게 딱. 그죠. 어, 좋아. 형 신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주얼과 랩을 담당하고 있는 비니비 창빈입니다. 네, 저는 가요계 한 획을 그을 서정 래퍼 한입니다. 한 획을 그을 서정 래퍼 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키즈의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댄디보 이승민입니다. 댄디보 이승민입니다. 옛날에 했었는데 이거. 와. 요즘 안 하죠 다. 네. 스트레이키즈 한입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아,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그래도 괜찮았었죠. 그래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어떤 처음에도 조금 그랬어. 그렇죠. 아 네, 처음에가 더 심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오히려? 네, 네 오히려 그랬던 거. 네, 수식어를 하고 나면 왜 한으로 했냐, 획으로 이렇게 이름을 하지. 차라리 이름 소리도 많이 들어보고. 획을 획이에요. 안녕하세요, 획입니다. 오, 창빈 씨가 변명이 생겼네 그 사이에. 아, 네. 그때 좌, 요즘 좌가 들어간 별명이 많은데. 아, 어. 어, 이 별명이 제가 고집도 좀 세고. 고집이 있고. 네, 주대가. 본인 생각하는 네. 걸 밀고 나간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분들께서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오, 그걸 팬들 다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네, 맞습니다. 엄청 화제가 됐던 영상이 하나. 맞아요, 영상이 있어요. 대기실 비하인드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가지고 멤버들끼리 이제 투닥투닥하는 부분에서 했는데 승민이가 저한테 형 그거 맛있어? 뭐가 맛있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서 저한테는 좀 약간 크게 와닿았던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직접 먹어보고 판단하라고. 왜 그거를 남한테 묻고 네가 어? 직접 먹어보고 판단해야지 줄때 있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영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네요. 네, 맞아요. 사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었던 거. 와우.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먹어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직접 먹어봐야죠. 네, 맞아요. 노래도 들어보고. 네. 아, 그래야죠. 직접 들어봐야죠. 어, 그 주대란 단어가 또 들어갔대요 여기에 이번에. 네. 소리꾼 가사에도. 네, 창빈 씨가 직접 넣은 가사? 네, 맞습니다. 본인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사에. 맞아요. 와. 소리를 지르는 내가 창빈이란다. 맞아요. 자기애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신 자기애가 네 넘칩니다. 아니, 우리 창빈, 그러면 창빈 씨가 내가 생각에 나는 이거 참 잘하는 것 같다. 저요? 이게 꼭 무슨 어떤 개인기가 아니어도 뭐 어떤 뭐 노래나 뭐 음악 만드는 거 이런 게 아니어도 네. 난 이거 하나면은 제가 지금 남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운동? 성량. 아 아니야. 성량. 맞아 목소리 크기 뭐 성량. 성량. 랩 성량. 발성 막 이런 거. 어. 그리고 좀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 아 긍정적인 마인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렇군요. 자 그러면 3년 동안 가요다 끈 개인기가 있는지 과연 컬투쇼를 다녀가고 나서 좀 업그레이드된 개인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명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아 저는 일단 큰 건 없어요. 아, 큰 건 없는데 저는 그 스펀지밥. 스펀지밥. 그 스펀지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펀지밥을. 칭칭아. 아니 잠깐만요. 칭칭아. 야야 칭칭아 우리 집게리아 가서 게살 먹고 먹자. 잘한다. 괜찮아요? 그 앞에 웃음소리가 비슷해. 야. 어, 네, 잘하네 그거 잘하네. 별거 없어요. 어, 야, 괜찮아요. 개인기 할 때는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저는 리얼리즘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고양이 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냅니다. 오, 고양이 어떤 고양이에요? 그 부뚜막 위에 앉아서 리더 고양이. 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갔다 하는 그 고양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살짝 자고 있는 애가 그 적이 다가오면 이제 막 이렇게 학질하잖아요. 네. 새로운 장르네요. 가글한 거 아니죠? 예, 그 털을 쫙 그 세울 때, 털을 딱 세울 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맞아요. 어, 사기인 줄 알았는데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고양이 아니고 사기인 줄 알았어. 아이고, 어, 승민도 뭐 한 거 있어요? 없어도 넘어가세요. 삼행시 있습니다. 어, 삼행시? 네. 와, 삼행시? 컬트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와, 준비한 거예요? 아, 방금 한 30초 만에 생긴. 오, 헐. Collaboration. Collaboration. Two. Together with Stray Kids. Yeah. Wow. Show. 쇼 중에 최고인 컬트 쇼와 함께. 멋진 개인기네요. 아, 부럽다. 정말. 아 진짜 멋지다. 부럽다 부러워. 아 그래요. 아 진짜. 삼행시 시장을 정리해 놓네요. 자 지금 뭐 숙소 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죠? 네. 아 네네네. 제가 숙소 생활하면 방이 지금 뭐 한 층에 다 같이 지냅니까 아니면 다른 층에 있습니까? 한 뭐. 층에서 지금 여덟 명 다 같이 지내고. 아, 다 같이 지내요? 네. 어. 아주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승민 군이 왜 머릿속에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모양인데. 아, 그죠. 최근에 있었던 얘기 중에 뭐 있었던. 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빈이 형이 저한테 와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오호.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그래서. 야. 그래서 제가 원래 배 채우고 오라고 했더니 애교를 더 부리더라고요. 귀여워. 어, 줏대가 있네요. 네. 줏대 있게 애교를 부렸구나. 맞아, 맞아. 자기가 못하는 거면 애교라도 불어서 어? 얻어 먹어야 되겠다. 네, 먹을 걸 달란 말이야. 다들 잘 먹죠, 근데. 아, 네, 어, 네, 맞습니다. 어, 진짜 잘 먹죠. 음식은 누가 해요? 거기 뭐 숙소에서 뭐 음식 해주신 분이 있어요, 따로? 저희 주로 이제 뭐 스케줄 없을 때는 숙소에서 배달 음식. 아, 배달 음식. 네, 맞아. 그럼 리노 형. 가끔 이제 리노 형이 요리에 지금 그 빠져가지고 리노 형이 가끔씩 요리 맛있는 거 해줄 때가 있습니다. 아, 리노. 네. 시간 날 때 한 번씩 활동 안 하는 비성수 시절에는 그때는 네. 비활동기에 요리를 공부해 놓으면 참 좋을 거예요. 아. 나중에 아마 써먹을 때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오. 정말 무조건 이제 그거는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깔끔한 친구가 있습니까? 깔끔은 못 참는 네. 사람. 아 리더 아, 못 참진 않아요. 아 찬이 형이 진짜 그런 거 잘 못 봐요. 네. 네. 그럼 그, 있는 이렇게 치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본인이 직접 치워요. 아 네.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게 좀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지치잖아요. 그래서 어. 포기하고 자기가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본인이 직접 치워야 돼요. 그래서 청소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자 우리 숙소에 냉장고가 세 대가 있어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다 조그만 거여가지고. 아 양문형 이거 큰 거 아니고? 어 양문형 하나 있긴 한데 어. 그것도 막 크진 않아서 그냥 옆에 미니 냉장고 같은 걸로 두 개 더. 네, 네. 간식들이 좀 있고. 네. 애들이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쵸. 그래도 이제 뭐 그 아이돌이니까 나름 그걸 우리 거기 이제 몸매 관리 해야 될 거 활동할 때는 뭐 라면 같은 거나 이런 거 야식 같은 거 안 먹지 않아요? 어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되게 잘 먹습니다. 잘 먹. 네. 되게 잘 먹고 다녀요. 저희. 네. 신경 쓰는 날은 엄청 신경 쓰고 맞아요. 만약에 뭐 다음 날에 뭐가 없다 그러면은 네. 이제 먹고 싶은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먹는 편입니다. 데뷔했을 때는 저희 숙소에 라면이 없긴 했는데요. 맞아요. 데뷔했을 때는 뭐 박스 채로. 네. 아, 지금은 뭐. 네. 춤추는 양이라든가 활동량이 엄청나니까 맞아요. 저녁에 먹어도 뭐 또 그럴 나이기도 하고. 맞아요. 하하. 감사합니다. 야, 쇼다운들의 인별그램에 이제 스트레이키즈 나온다니까 보내준 질문을 본인들이 좀 하시고 직접 답도 해주시죠. 하나씩 돌아가면서.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창빈이는 짜증나서 죽겠네가 아니라 짜증나서 살겠네처럼 죽겠다라는 표현을 안 쓰는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무슨 계기로 죽겠다 대신 살겠다를 쓰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어, 이게 원래 저도 죽겠다라는 표현을 좀 썼었어요. 어. 아, 더워 죽겠다. 아, 아, 짜증나 죽겠네. 막 이런 걸 썼었는데 어머니가 언제 한번 창빈아 말이라도 살겠네. 짜증나서 살겠네. 더워 살겠네.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해 어. 주셔가지고 그게 습관이 역시 어머니야. 맞아요.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러셨거든요. 원래. 아, 진짜요? 아니 저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어머니. 어머. 그럼 오늘
도대체 언제 해? 왜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살아요, 엄마? 그렇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살겠네로 좀 살아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반대였었네요 이게. 네. 아, 근데 그게 진짜 좋은 에너지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긍정적인 편인데 창민이 형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네요. 자, 한 질문. 네, 얼마 전 게임에서 상금 100만 원을 받아가는데 뭐 할 건가요? 무슨 게임에서? 뭔가 이제 마피아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그 무슨 머니캐처라고? 네. 머니캐처라고 뭔가 이제 머니 뭐 그 거짓말하는 사람 한 명을 잡는 게임인데. 근데 100만 원을 받아왔어? 네, 제가 그쪽에서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아, 잘한 모양이구나. 애들을 잘 속였죠. 애들을 잘 속여서. 거짓말. 포커페이스구나. 그래서 포커페이스로 이제 100만 원을 받아갔는데 그걸로 이제 지금 현진이한테 뭐 그때 그 거짓말을 치면서 현진이가 벌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이제 선물 하나 사주고 이제 100만 원은 나머지 이제 멤버들이랑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활동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지금 합니다. 힙해 두고 있습니다. 아유, 알고 있었나요, 창민 씨 이런 소식을? 아니요. 선행은 원래 저도 사실 당한 멤버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사주세요. 맛있는 거. 승민. 네. 평소에 필라테스 즐겨 한다고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의 필라테스 실력자인지 궁금해요. 이게 사실 제가 필라테스를 한다고 해서 완전 고도의 동작을 하는 것보다 그냥 선생님이랑 그때그때 몸에 맞는 그 필요한 교정 운동. 교정 운동 차원에서. 네, 엄청 그 고도의 필라테스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건강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구나. 네, 살짝의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요. 절대 실력자는 아닙니다. 저 컬투쇼에서 한번 이런 거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샤워할 때 이거 한번 그냥 갑자기 한번 물어볼게요. 세 분께. 샤워할 때 어디부터 제일 먼저 씻어요? 물을 탁 틀잖아요, 이렇게. 네. 전 머리부터. 샴푸, 머리 샴푸부터. 네. 아, 머리부터? 샴푸. 이게 물이 딱 쏟아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이제 비누칠 먼저 하잖아요, 이제. 네. 이제 어디부터 이제 저도 닦기 시작하냐? 저 머리부터. 다 머리. 셋 다 머리인 것 같아요. 샤워 순서가 이게 머리부터 감은 사람이 있고 양치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치부터 먼저 하고 나서 하고 사람이 있고 몸을 먼저 씻고 나서 얼굴을 제일 마지막에 찍는 사람이 있고. 저는 꼭 양치는 마지막이에요. 왜냐면은 씻고 나와서 괜히 또 배고프면. 나도 그래 그거. 네 맞아요. 맞아. 나도 양치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억울해요. 억울해요? 네, 억울하죠. 양치했는데 또 먹고 싶구나 뭐 먹으면은 또 양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순서를 한번 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머리, 얼굴, 양치, 몸. 저는 머리, 몸, 얼굴하고 한 번에 촥 하고 그 다음에 양치합니다. 저는 머리, 얼굴, 몸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양치합니다. 저랑 똑같네요. 저도 머리, 얼굴, 몸, 양치. 네. 그렇구나. 얼굴을 거의 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씻습니다. 왜냐면 씻다가 이렇게 얼굴에 막 묻고 막 그러고 이렇게 같이 샤워하다 보면 샴푸도 얼굴에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네. 씻다가 뭐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에 얼굴을 딱 씻고 양치하고 딱 나가요. 얼굴을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어떤 사담이었어요. 자, 이제 좀 인사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쇼다운 분들께 홍보도 마지막으로 더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 좀. 비록 이번에는 저희 세 명의 멤버만 나오게 되었는데 우선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11개월 만에 이렇게 정규 2집 타이틀곡 소리꾼으로 이렇게 컴백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꼭 다음번에는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여덟 명이서 다 같이 완전 방청객도 좀 꽉 차고 나올 수 있으면 꼭 좋겠네요. 그때는 여기서 라이브도 막 하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렇지 맞아요. 마스크도 좀 벗고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컴백 바람. 많이 지켜봐주세요. 스트레이 키즈였습니다. 소리꾼 대박. 안 그래도 대박인데 더 대박 나시길 바라고. 일단 광고를 듣겠습니다. 자, 오늘 스트레이 키즈 추적 30분을 마지막으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실게요. 자, 세 분도 안녕히 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 안녕. 오케이. 하나 둘 세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예. 네, 저희 스트레이 키즈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컬투쇼에 와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진짜 컴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누고 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저희 소리꾼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 많은 사랑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에이.
멀친 허리케인에 뒤집어진 우산. 에이, 잔소리꾼의 최후. 하, 꼬리 좋구나. 안녕. 꼬리 좋구나. 소리꾼.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